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르고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고르느냐. 최선의 사람, 최고의 엘리트를 골라야 하는데 최악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고르는 것이,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는 말, 도무지 설만한 사람이 없다 라는 개탄이 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여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북 전문가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같은 정부 고위직 인사의 불상사가 번번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감싸고 있는 문재인 씨와 조국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문제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위의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아닌가 싶다. 뭐 이동복 선생이 답을 내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수한 관계는 이념이 같겠죠. 그 이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포장이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 사람이죠.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죠.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 이념은 뭐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싫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친일 부역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사람을 친일파, 반공, 군사, 독재, 보수, 산업화 세력으로 뭉뚱그려서 부정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적폐로 생각하고 청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이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은 특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국 수석이 아무리 잘못해도 문재인 대통령 비호한다. 이념적 결사체가 되어 있다. 뭐 이게 답이고, 이 답은 이동복 선생이 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이 보궐선거 지역에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 7명 장관 후보자 전원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제 겨우 두 명만 사퇴를 시켰고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검증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섯 명도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장관 인사는 국정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몇 명 잘랐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섯 명의 인사를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새로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와대의 인사 발굴 역량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청와대 인사는 조국 민족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둘을 조남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남매가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조남매 하니까 듣기 좀 거북하네요. 저도 조신데 한자는 다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조남매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인사참국이 빚어진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인재를 고르다가 김연철 같은 사람을 고릅니까? 그 김연철 같은 사람을 고르려면은 국민 5천만 명 이렇게 도덕성 수준으로 해놓고 밑에서 한 하위 1%에서도 찾기도 힘들 겁니다. 0.001%에서도 찾기도 힘들 겁니다. 저 상위 0.1%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걸 고사성어로 할 필요도 없이 한자 네 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인재 제일입니다. 인재 제일. 그게 사람이 먼저답니다. 이병철 선생,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선생은 1950년대 기업 이념을 인재 제일, 사업 보급, 합리 경영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이병철 선생이 말하는 인재는 지역이 어디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가리지 않는다. 무슨 종교를 믿든 오로지 실력 가지고 뽑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의 인재 제일의 원칙은 우리 편 사람, 우리 편 사람으로 딱 좁혀놓으니까 5천만 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100명 중에서 찾는데 그것도 아래서부터 랭킹을 맺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이런 사람 뽑힌 거 아닐까요? 계급적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쌀 같은 정치를 하게 됩니다. 좁쌀 같은 정치. 대한민국에 얼마나 인재가 많습니까?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왜 세계기업이 되었습니까?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이 모양입니까?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적 능력이냐, 도덕성이나 분별력 면에서 평균보다 이하인 사람을 뽑으니까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억지를 많이 부리고 날마다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게 이념입니다. 이념. 나쁜 이념이죠. 이념 그 자체는 무에 무득한 겁니다. 그러나 이념이 나쁜 이념에 사로잡혀버리면은 그때는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데 참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회의에서 지금 두 명의 비코드 인사를, 코드가 아니라는 뜻이죠. 비코드, 이거 한자를 써야 되는데, 비를 한자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코드 하면은 이게 무슨 한자를 안 쓰니까 비, 안일비자, 비코드 인사를 낙마시킴으로써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본인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거짓과 음해로 덮으려는 박영선 후보. 청문회를 자신의 야당 저격용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대북 제재는 바보 같은 짓, 금강산 피살 사건은 통과 의례,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후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 코드 인사 포기해 주십시오. 사퇴해 주십시오. 두 명의 후보가 낙마하고 이렇게 잘못된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적반하장입니다. 전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의 움직임도 사퇴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동안 14명의 보고서 미채택 장관이 있었고 그중에서 12명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11명은 낙마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 그러나 그대로 청와대에 있습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조국 수석은 지금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유튜브에 출연하고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업무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추상 같아야 합니다.
인사검증, 직무감찰,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지리적 관리 등 이런 엄중한 업무는 어디다 두고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러한 조국 수석 그리고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에서 이렇게 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과하지 않고 변명에 급급합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하는 원칙이 다시 한번 적용되게 생겼습니다. 좌익, 그것도 극좌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독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상대는 불의한 사람이다. 내가 옳다. 상대는 틀렸다. 이런 아집에 사로잡히면 망상이 생깁니다. 망상을 쫓다가 보면은 현실에서 붕 뜨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추락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합니다. 감사합니다.